자, 오늘은 유형 독해 단톡 네,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42페이지 네, 10과부터 빈칸 추론 유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적절한 것 네, 2014년도 학력 평가 네. 이 부분 있죠? 네, 이 부분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 you can develop in human relations is the ability to blank. 그죠? 가장 네, 중요한 기술이겠죠? 네,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 어떤 기술입니까? You can develop in human relationships까지 네.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인간, 네, relations, 관계가 되겠죠? 인간 관계에서 당신이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어떠한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이다. 자, 이러한 능력이 뭔지 내용을 살펴보면 알수 있겠죠? It's one of the keys. 네, 어떠한 중심, 내용 중 하나이다라는 얘기죠. To satisfying customers. 네, satisfy 하면은 네, 만족시키다입니다. 그리고 maintaining a marriage. 네, maintain 하면은 네, 유지하다. 그죠? marriage 하면 결혼이네요. 네, 결혼을 유지시키고 and raising children 아이를 길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이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떤 인간의 전반적인 네, 그러한 것들을 네, 계속 지속시키는 그 무언가가 바로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밑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human interactions are improved by the ability to put yourself in another person's shoes. 자, 모든 인간의 관계는 improved. 네, 향상 시키다가 되겠죠. 그렇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에 의해서겠죠. 네, 어떠한 능력입니까? To put yourself in another person's shoes. 네, put A into one's shoes가 되겠죠. 그렇죠? 어느 사람의 신발에 들어가 보다라는 얘기는 어느 사람의 신발을 신어 보다라는 얘기는 네, 그 사람의 발이 큰지 네, 뭐 짝발인지 발볼이 넓은지 네, 그런 것을 알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누구의 네, 입장이 되어 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능력으로 인해 네, 이러한 모든 관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look beyond yourself, 당신 너머로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흥미와 당신의 세계 너머로 네, 다른 사람을 보라는 얘기죠. When you work to examine a problem in the light of another's history and discover the interests and concerns of others, you begin to see what others see. 네. And that is a powerful thing이죠. 자, 당신이 네, 어떻게 일을 합니까? Examine 네. 이것은 확인하다겠죠. 그 문제를 확인하죠. In the light of는 네, 뭐뭐의 관점에서가 되겠죠. 어떠한 관점에서입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역사나 네, 역사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디스커버 발견하는 것이죠. 그죠? 어떤 흥미로운 것이나 걱정거리, 다른 사람의 흥미나 걱정거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죠? You begin to see what others see. 자, 당신은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Powerful things. 이것이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즉, 뭐야? 다른 사람의 입장. 그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네,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어떤 능력입니까?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네,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5번 되겠습니다. 그쵸?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네, 정답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봅시다. 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역시나. 자, 봅시다. Today, 3D printing technology is used only in companies and universities, but the price are now getting lower and the quality better. 그죠? 이 주제는 3D 프린팅인 것 같네요. 계속 3D 프린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네, 요 3D 프린팅이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네, 기술은, 네, 사용됩니다. 어디에서만? In companies. 네, 회사나, 네, 이런 대학교에서만, 네, 사용이 됐지만, 그 가격이 now getting lower. 네, 점점 낮아지고 있고, 퀄리티, 네, 품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We can imagine, 네, 우리는 네, 상상할 수 있습니다. Every home having a 3D printer in the future. 미래에는 이 집집마다 네, 모든 가정이 이 3D 프린터가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note that 3D printing technology doesn't require An original object to copy. 자, 노트 해둬라. 즉, 주의 깊게 살펴보란 얘기가 되겠죠? 이 3D 프린팅 과학 기술은, 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다가 되겠죠? 네, 뭡니까? Original object. 원래 물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To copy. 복사하기 위해서, 네, 원래 물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any drawing will do. 어떤 그림도, 네, 복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As long as 하면은, 뭐뭐 하는 한이겠네요. 뭐 하는 한 그쵸? It describes the piece precisely. 네, describe 하면 묘사하다, 그리다 이런 뜻이죠. 그 조각을 precisely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한, 네, 원래 물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Soon anyone can use a home sketch tool. To produce the proper design, and then the home printer will be able to create the actual physical object. 그죠? 곧, 누구든지, 뭐야, 이 홈 스케칭 툴, 네, 가정에서 쓸수 있는 이 스케칭 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한 겁니까? 네, 이 적절한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네, 그런 도구를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가정의 프린터는 will be able to create, 네, 만들어낼 수가 있죠. 네, 실질적인 그러한 네, physical object, 물리적인 그러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If you can 빈칸 it, you can make it. 그죠? 당신이 이것 하는 한, 네, 그죠? 당신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죠? 빈칸에 들어갈 말 보기 안 봐도 네, 답 구할 수 있겠죠. 당신이 그것을 그릴 수 있는 한 당신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다 가장 쉬운 동사 draw가 되겠네요. 그죠? You can make it. For example, 예를 들어, if you don't have enough dinner plates for your guests, you can print out some real plates from your sketch. 그죠? 만약 당신이 충분한 양의 dinner plates, 네, 접시가 되겠죠? 저녁 식사를 접대할 그런 접시가 충분히 많지 않다면 당신은 프린트 아웃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진짜 접시를 네, 당신의 스케치로부터 뽑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If you can draw it and you can make it 라는 네, 빈칸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다라는 동사 네, 정답 3번 될것 같네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